시작부터 약간 이제 치열한 눈길을 교환하고 있는 양 선수. 네. 아 진짜 대단한데요. 두 선수의 그 긴장감이 아니라 그 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의지가 느껴지는 첫 번째 네.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재훈 선수도 굉장히 조용한 느낌을 주는 선수였는데 이제 시작에 섰는데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재훈 선수, 손민정 선수의 로드 FC 그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파란색 트렁크의 문재훈 선수, 검은색의 손민정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오른손. 양 선수가 뭐 여타 무대에서 서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네. 신중합니다. 서로의 실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레그 뻗어봤습니다만 닿지 않습니다. 네, 거리가 맞지 않았고요. 아직 문재훈 선수 자, 거리를 슬쩍 잡고 있는 문재훈 다시 들어갑니다. 브랜드킥 오른손으로 합니다. 다시 오른손 들어왔을 때 피한다. 다시 오른손 오른손 왼손 손민정 선수 다시 한번 킥 후에 붙잡고 손민정 선수가 타격점에서 머리를 딱 받고 같이 카운터를 밀어봤는데 기세로 문재훈 선수 밀었습니다. 턱이 약간 들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세로 막 밀어버렸습니다. 이미지와는 좀 다른 느낌의 문재훈 선수 초반인데요. 네. 일단 굉장히 저돌적으로 그래서 약간 김민호 선수가 처음에 꺾였어요. 네. 그래서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이후에 조금씩 기세를 잡기 시작합니다. 다정한 그리고 끌고 갑니다. 상체 중심 뺐고 덧거리로 테이크다운 뺏었고요. 바로 백으로 갑니다. 자, 뒤를 잡았습니다만 잘했으면 다시 한번 잡고 일어납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저쪽까지 잡으면 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문제. 일어났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뒤를 잡고 있습니다. 송민종. 그렇습니다. 이제 저 그립을 끌어내리고 문재훈 선수는 반대쪽으로 돌려야겠죠. 네, 돌았죠. 돌릴 때 니킥 송민종. 다시 한번 니킥. 계속 조금씩 심어줍니다. 가슴 그레코식 압박입니다. 지금 상대를 찌그러뜨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테이크다운 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는 이 송민종 선수. 펜스 쪽에 송민종 선수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일선 팀맥스의 선수들이 레슬링이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송민종 선수의 경기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체 압박 적어나 UFC 같은 커다란 무대에서 랜디 커트너나 최근에 대세인 존 존스 이런 선수들이 다 하고 있는 그레코 레슬링식 압박이거든요. 일단은 바깥쪽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송민종 선수 문재훈. 네. 자, 타격에서 잘 풀어나가던 문재훈 선수 그렇지 이후는 송민종의 프리기트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커버 위쪽 다시 오른손. 자, 로블로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송민종 하지만 개의치하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타격전에서는 아직까지는 거리를 잡고 거리를 잡는 능력 문재훈 선수가 앞섰는데요. 네. 지금도 붙었다 빠졌다는 능력 문재훈 선수 좋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도전차기 물러 들어갔습니다만 송민종 버텨냅니다. 거리가 가깝긴 했는데 워낙 기세가 있어요. 이 문재훈 선수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송민종 선수가 타이밍을 잡고 네. 이렇게 깊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동작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문재훈 선수. 네. 다시 한번 킥. 네. 지금도 앞면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워낙 변화무쌍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들어갑니다만 오른손. 송민종 선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레슬링 압박, 아까 보여줬던 그런 압박을 살고 있습니다. 큰 바시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문재훈. 네. 자, 바디킥. 오른손 집어넣고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타격을 보여줍니다. 변화무쌍한 컨비네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재훈 선수가요. 네. 자, 안쪽 들어갔을 때 카운터 능력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재훈. 네. 송민종 선수가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도 더블 언더훅은 문재인 선수가 잡았고요. 자, 펜스에서 압박 어떻게 해줄까요? 자, 지금까지 송민종 선수의 압박만 보았는데요. 네. 문재훈 선수의 압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킥으로 그렇죠. 안쪽으로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50-50 싸움으로 만들어서 다시 지금 돌려놓은 거거든요. 네. 클리치 상황에서의 싸움은 지금 송민종 선수가 앞섭니다. 자, 경기 시작 전에도 자신 있는 그 움직임들 클리치를 들었었는데 더블 언더욱 지금 다시 테이크다운. 그렇죠. 상체 쪽으로 겨드랑이를 계속 파려고 했다가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네. 자, 살아있습니다. 지금 문재훈. 자, 하지만 머리 눌러주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문재훈. 자, 그리고 빠져나오는데요. 송민종이 끝까지 밉니다. 그렇습니다. 백으로 가서 일어나서 싸움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자,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일어났고요. 일어나네요. 예. 마지막까지 송민종. 니킥 오른손. 지금 하는
손재본. 네. 남은 시간 40초. 자, 이제 떨어지면 또 문재훈 선수가 흐름이 좋고요. 자, 용호상박입니다. 속격 인터. 막상박하. 오른손을 가까이 2m 붙여놨습니다. 문재훈 선수가 커버를 내리고 있는데 네. 워낙 스텝이 좋고 싹 빠지면서 카운터 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송민종 선수 입장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문재훈 선수 가드 치고 많이 밑으로 내렸는데요. 네. 여기서는 역시 송민종 선수 오른손 좋죠. 이번에 송민종 좋았습니다. 내렸습니다. 자신이 끌고 갑니다. 그림 같은 이 타이밍 태클, 카운터 태클 살려들어서 일단 미국의 네. 1라운드에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 정말은 일단 타격은 문재훈 선수가 잘 풀어내네요. 아, 멋진 경기였습니다. 타격에서는 문재훈, 그리고 레슬링과 그라운드 싸움에서는 역시 송민종 선수가 끌어갔던 치열했던 1라운드였는데요. 네, 지금 오프닝 경기인데 지금 경기력들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관중들도 점점 흥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의 움직임 자체는 그 이수민 선수의 로드 FC1을 떠오르게 네. 만드는 문재훈의 그 돌파력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천진하면서 네. 네, 자신감으로 이런 느낌. 네. 아, 그리고 보세요. 플라잉이 한 다음에 떨어지는 착지할 때 라이트 한 방 밑으로 내려 꽂지 않습니까? 이거죠. 와, 네. 저런 게 이제 크게 맞거든요. 플라잉이 한 다음에 피했다 생각했을 때 하나 딱 안 보이던 사각에서 날아오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초반에 거센 문재훈 선수의 공격에 송민재 선수가 조금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자, 클린치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문재훈 선수가 밖으로 사각으로 스텝을 한 스텝 밟아서 빠진 상태로 사각 앵글을 만들고 거기서 치고 받았기 때문에 턱이 들려 있어도 거기에 펀치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스텝 발을 많이 사용해주고 다채로운 타격을 해주기 때문에 타격에서는 이 문재훈 선수가 좀 앞섰는데 하지만 그레코식 압박, 레슬링 압박 그리고 테이크다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이 송민종 선수가 좋습니다. 치열합니다. 조금씩 분위기 나눠졌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문재훈과 송민종. 좋습니다. 송민종 입장에서는 타격에서도 저렇게 용감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문재훈 선수가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선보였는데요. 네. 페이크야 어차피 중간으로 간다고. 자, 천천히 한번 바라봅니다. 문재훈. 자, 킥을 뻗었습니다만 닿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깊죠. 자, 송민종 조심스럽게 상대편을 움직여봅니다. 랭킹 바깥. 묵직합니다. 자, 저 거리 안쪽으로 이번 라운드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전 정리선! 네. 자, 테이크 시도. 자, 태클쪽으로 빠져나갔다. 문재훈 이번에는 테이크다운 시도에서 한 차례 넘칫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훈 선수가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저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기서 이제 1, 2 선수들은 한 차례 멈치시 없이 그냥 쫙 들어가거든요. 헤킥 이쪽 올라왔습니다. 송민종 버텨냈죠. 거리 잡고 있는 문재훈 선수 거리 싸움에서 지금 앞섭니다. 싱글렛 시도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서 나와버립니다. 송민종. 아, 저 다리 먼저 잡고 올라와서 허리로 올라가서 넘어뜨리는 역시 그레코 선수를 랜디 코토 같은 선수를 많이 쓰는 패턴들이거든요. 하지만 펜스를 이용해서 문재훈 선수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허리 잡혀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두 번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송민종이 다리로 좀 커트를 합니다. 자, 선수 꺾어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립 풀렸군요. 이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재훈 선수가 문재훈 선수가 붙었을 때는 많은 재미를 보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서로 니킥을 교환합니다. 다시 한번 니킥 나왔을 때 왼손. 네. 자, 왼손을 뻗어봅니다. 문재훈. 아, 레프트 치면서 빠지는 문재훈 선수 좋고요. 자, 속도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송민종 선수. 그렇습니다. 자, 서로 왼손 교환. 오른손 픽쳐 들어갑니다. 라이트로 받는 동작. 역시 타격 센스는 문재훈 선수의 한수입니다. 네. 송민종 선수는 질척질척한 테이크다운 시도와 클래치 게임을 섞은 질척질척한 게임을 네키였다. 오른손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쫓아가는 송민종. 네. 자, 앞으로 돼서 목. 자, 겨드랑이는 문재훈 선수에게 팠는데요. 자, 한가지 상황에서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눌러주고 있는 송민종. 자, 송민종. 자, 현장에 송민종의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프가드 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문재훈 선수. 자, 목 잡고 일어납니다. 자, 일어났었을 때 네. 뒤를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송민종. 자, 눌러놓고 최대한 눌러놓은 다음에 백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또 이 송민종 선수가 보여줬는데요. 네. 자, 뒤를 잡아놓고 상대편의 손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송민종. 그렇죠. 뒤로 한번 살짝 한번 무게 중심을 흐트러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로 돌고 있는 문재훈 선수.
자, 펀치 반격 문제로 다시 한번 펀치. 우선 뭐 차이 조금은 떨어질 듯 보이는데요. 당연하죠.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한번 엉키고 나면 네. 그 체력 소모가 정말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체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네. 페인이 체력 관리를 못해서 그랬는데 네. 정말 이게 실제 올라갔을 때는 그 체력 분배가 잘 안 되는 점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될수록 정말 쌓일수록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이런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런 네. 장면에서 정말 체력 소모가 상당하거든요. 네. 나중에 정말 팔들 힘도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준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타격전. 자, 후반부 갈수록 송민정 선수의 타격이 좀 살아나나요? 어떤 민정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 네. 집어넣습니다. 피하지 않는 자의 선수. 피하지 않는 자의 선수. 아, 네. 서. 다시 오른손 왼손 버티는 자의 선수. 네. 대단합니다. 네. 축복입니다, 진짜. 아, 쉬지 않는 양 선수의 펀치. 지금 보시면 문재영 선수의 펀치 거리가 길거든요. 그 원거리에서 더 안 들어가고 팍팍 휘두를 때 송민정 선수가 그냥 바닥 떠올려 대기가 끝입니다. 네, 좋습니다. MMA 종합격투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타격전만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영리하게 테이크다운 섞어주고 있습니다, 송민정. 전반적인 만원대 보는데 풀마드 시도. 마운트. 타격 타격. 올라갔어요. 마운트 올라갔습니다. 풀마드 완전히 탔고요. 자, 지금은 양 선수가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체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굉장히 일방적인 포지션을 내주면 밑에 있는 문재영 선수도 굉장히 잃는 게 맞습니다. 네. 자, 풀마트 이후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송민종 아직까지 상체를 일으켜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좋은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송민종 일어나서 파운딩! 다시 파운딩! 자, 파운딩! 좋습니다. 송민종 기대로 두 번째 라운드 끝이 납니다. 야, 네. 아, 송민종 선수의 후반, 중반 집중력이 굉장하네요. 네, 그 마지막에 그 파운딩이 정말 빠른 속도로 들어갔거든요. 네. 아, 경기 진짜 재밌습니다. 이 타격전의 흐름을 문재영 선수가 좀, 좀 더 변화무쌍한 움직임과 스텝, 거리를 잘 잡아서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아, 여기서 좀 흐름이 가나, 이쪽으로 가나 싶을 때, 송민종 선수가 테이크다운 섞어주고, 그라운드로 가면서, 네.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긴다는 것을 또 몸으로 보여주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경기. 오프닝 매치가 아니네요. 네. 느낌은 거의 뭐 메인 파이트였습니다. 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프닝 매치입니다만, 이 선수의 기량 자체는 외국에 나갔을 때, 진짜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저 하이싱글 보세요. 저거 저 컨비네이션 레슬링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컨비네이션들입니다. 아, 사실 그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매치가 정찬성 선수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경기 못지않은 경기력을 이 양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테이크다운 보세요. 저게 MMA의 매력이죠. 그렇죠. 파운딩 성공시키고요. 네. 어우,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 마지막에 그 집중력 있는 이런 네. 움직임 마지막 순간에 그 문재현 선수가 깔려 있었을 때 송민정 선수가 다리를 이렇게 한쪽을 해서 들어줬어요. 그렇게 들어주면은 그쪽으로 하고 나가라고 덫을 준 겁니다. 근데 송민정 선수가 졌는데 문재현 선수가 안 나갔거든요. 지쳐서 안 했는지 아니면 그걸 알고 안 나간지 모르고 안 나가니까 갑자기 무릎 탁 구르면서 빡 때린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다 머리싸움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그렇습니다. 프로전적은 많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전적. 굉장한 선수들이에요. 아마전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형 선수. 승패와 상관없이 말이죠. 자, 두 개의 라운드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지금 박정규 선수가 물러섬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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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올을 던졌는데 저는 지금 타올을 던진 줄 깜짝 놀랐어요. 아, 몸을 닦고 있는 몸을 닦아주기 위해서 던진 거였습니다. 아, 선수들이 그 열정이 보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자, 두 개의 라운드가 끝이 났고요. 세 번째 라운드 송민정 선수와 문재인 선수의 벤터급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활발한 움직임 문재훈 송민정 조금씩 침착함을 찾고 있습니다. 마우살 랭킥 좋습니다. 다시 한번 킥시도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송민종 펀치러시 이후에 파고들 때 문재훈이 옆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머리를 숙이고 저돌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3라운드이기 때문에 송민종 선수 느려졌죠. 네, 들어갔습니다만 역시 카운터 네. 한 발씩은 얻어내거든요. 송민종 타격전에서는 이 문재훈 선수가 자기 거리를 잡고 또 각을 이 타격전 시에 각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잘하는데 자, 킥시도 아, 저 레슬링 싸움으로 보이고 하는데요. 멋진 움직임이죠. 네. 주짓수 레슬링 두 무술에서 모두 다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밑에 깔렸을 때 빠져나오는
이제 후반에 왔는데 송민동이 한발 한발 좀 살아나는데요. 네. 오히려 타격전도 후반 갈수록 송민동 선수가 더 살아나고 있어요. 네. 다시 앞으로 세워놓은 더 잡고 있고 지금도 태클이 자 싱글렉으로 옮겨 갔습니다. 자 뽑아낼 듯 보이는데요. 뒤쪽으로 다시 엉덩방합니다. 눕힐 수 있을까요? 케이지 이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잡고 잡아주고 드나요? 아래쪽인데요. 지금은 힘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발목을 네. 한번 노려보는데요. 자 끌어냅니다만 힘이 좀 부족했고요. 문재훈 선수가 펜슬 이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UFC의 자랑스러운 김동현 선수가 잘하는 테크닉 중 하나죠. 네. 펜슬 짚고 일어나는 거. 테이크다운 시킨 사람은 막 진짜 화가 나죠. 싶습니다. 죽고 네. 싶습니다. 진짜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끌고 갔는데. 네. 근데 송민종 선수가 오늘 굉장히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문재훈 선수 그런 디펜스는 좋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 끊는 그런 움직임도 좀 덜 나옵니다. 그만큼 네. 아, 송민종이 압박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문재훈 선수는 이 바깥쪽으로 거리를 잡아서 타격전에서 굉장히 또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네. 자 문재훈 뒤쪽으로 뒤쪽으로 나갑니다. 송민종 한 번 세 개. 거리가 문재훈 선수인데요. 아, 오른손 다시 세워놓으세요. 송민종 타이밍 싸움에서는 문재훈 선수가 거리를 잡았다 싶었는데 그 순간 쉬지 않고 펀치를 또 송민종이 뻗어줬기 때문에 맞춘 겁니다. 네. 진짜 팔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아 왼손 뻗어봤습니다. 힘이 좀 빠진 상황. 네. 문재훈 문재훈 선수도 그런 기술 충분히 있는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아 자 문재훈 선수 타이밍 굉장히 좋았고요. 전후까지 자 이킥 위험했습니다만 뒤쪽 네. 빠져나왔습니다. 문재훈 다시 한번 카운터 태클 자 더블 랩 펜스로 갑니다. 아 굉장히 타이밍은 좋았는데 힘이 빠졌어 3라운드라서 네. 머리 저렇게 눌려서는 테이크다운 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 문재훈 선수가 조금은 숨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목을 누르고 상대편의 다리를 한번 붙잡고 상대편의 움직임을 좀 봉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테이크다운 자 옮겨간 오 그리고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 송민종 싱글렉에서 송민종 선수가 아, 몸 각도 바꾼 다음에 더블렉으로 그림 완성시켜서 탁 아, 멋진 테이크다운이었습니다. 아직 상체는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네. 아, 리커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나갔을 때 펀치 맞고 네. 같이 자, 다시 보면서 밀고 드는 송민종 굉장히 좋고요. 자 남은 시간이 1분 30초. 아, 네. 야 왼손 깊게 다시 오른손 뒤뒤뒤 네. 송민종 뒤 자 지금 상황에서 서미션 얻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항상 뒤를 잡는 것은 송민종 선수 쪽인데 네. 그 이후에 연계 동작이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팔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왼팔이 좀 들어갑니다. 오른손으로 송민종 선수가 지금 투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자, 하지만 그 왼팔이 지금 언더우드로 깔려있기 때문에 초크를 완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팔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깔려있습니다. 어? 팔 나왔나요? 팔을 뽑아내고요. 아, 하프간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뒤쪽 아직까지는 완벽해서 아... 못했고요. 그러면서 도란 서는 대로 성공했습니다. 네,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자, 잡고 자, 자 코너 쪽에서 니킥을 요구하는데 다시 한번 니킥 하나. 니 떨어지면서 두 번째 떴습니다. 송민종 송민종 왼손 셉니다. 강합니다. 네. 강합니다. 자 케이지에 몰아붙였기 때문에 스텝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민재현 선수가 네. 송민종 선수 아주 좋습니다. 몰아붙이는 거 도리어 싱글스 끌고 갑니다. 문재현 아웃사이드 때문에 도리어 백을 뺏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파고드는 순간 좀 약했네요. 아웃사이드 태클의 단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도리어 그렇죠. 몸을 누르면서 송민종 그렇습니다. 자 도리어 풀마운트를 차나요. 다시 한번 빼고 탔을 때 이렇게 아... 세 번째 라운드까지 마감됐습니다. 문재훈과 송민종 아 진짜 멋진 경기입니다. 열심히 싸워진 양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야 진짜 오프닝 경기부터 정말 화려하네요. 네 일단 뭐 팀맥스의 송민종 선수야 워낙 아, 이 선수는 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네. 봤었는데 아 문재훈 역시 뭐 그 타격감과 굉장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들이 그만큼 얼마나 시합에 굶주려 있었는지 아 그리고 진짜 그만큼 시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탄탄한 실력을 쌓아왔는지 지금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력으로. 네. 제가 송민종 선수가 파고드는 동작 뒤쪽으로 나오는 거. 네, 그럼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작이었고요.
자, 문재훈 선수 이제 난타전 펼칠 송민족.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지금 몰아붙이고 커버링 한 다음에 치는 모습 굉장히 좋고요. 지금부터 로드 FC 성공이 이 경기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판정을 듣겠습니다. 라운드 1 21대 24 블루코너 문재훈. 1라운드는 문재훈. 라운드 30대 27 레드코너 송민중. 두 번째 라운드 송민중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30대 27 레드코너 송민중. 송민중 승자는 일산 팀맥스 소속의 송민중이라고 잡아냈습니다.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네, 아, 오프닝 매치 정말 그야말로 이곳을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네. 아하, 유진수 감독과 함께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요. 첫 경기 두성 선수도 정말 멋진 경기 펼쳤죠. 선수의 판정. 아우, 막 테이크다운 던지네요. 수고한 두 선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수 감독도 현 또 연예 선수로서 챔피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팀맥스 최대치가 많이 기대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심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자 송민정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 아, 좀 약간 초반은 좀 약간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정말 멋진 모습 함께 하셨는데, 아, 오늘 게임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좀 많지만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는 더 확실한 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께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멋진 경기입니다. 첫 번째 승자 송민종 선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송민종 선수의 경기를 만나봤습니다. 송민종 선수가 문재훈 선수를 잡고 승리를 얻으면서 눈물을 짓는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또 다른 경기